자, 오늘 확인해 볼 이슈는 역시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 뭐 시장에서도 그랬고 하루 종일 이야기들이 워렌 버핏이 TSMC를 매수했다. 이런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했고 또 한편에서는 왜 삼성전자 안 사고 TSMC를 살까라는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자,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좀 시각을 가져야 될까요? 워렌 버핏이 정말 반도체 이제 뭔가 올라갈 거라고 선견 지명을 보여주는 걸까요? TSMC 그 워렌 버핏이 왜 매수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앵커님은? 아, 저요? 네. 글쎄요. 싸다고 생각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싸니까 아, 그냥 단순하게. 그렇죠. 워렌 버핏 항상 네. 싸니까 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TSMC를 그 매수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일단은 그 파운드리 쪽으로 70%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네, TSMC는 여전히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 D램과 그다음에 NAND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 하락폭이 가장 그 극대화됐던 이런 구간이 이 저점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나왔던 바가 D램 가격이 가장 하락폭이 컸을 때, 이제 9월달에서 10월달 작년이랑 저작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던 그런 이제 해가 작년과 올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제 떨어졌던 폭은 거의 가장 큰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좀 약간 좀 트렌드가 됐고요, 미국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도 TSMC가 그냥 단순히 시스템 반도체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시가총액에 대한 상위권에 있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펀드 매니저들을 봤을 때는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을 먼저 구성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제가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오늘 좀 인사이트를 좀 드리면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내년에 시설 투자 50% 감축. 그다음에 인텔 같은 경우에 올해 210억의 달러 감축. 그다음에 TSMC는 올해 투자액을 10% 감축. 그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내년 설비 투자를 30% 감축했다. 네. 근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유일하게 반도체 시설 투자를 인위적으로 네. 감산이 없었다. 네. 이런 뜻을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 내용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감산하지 않는 배경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D램이 점유율이 세계에서 40%대. 그다음에 낸드 쪽은 30%대. 네, 이렇게 세계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 말은 이제 원가 경쟁력이 다른 것보다 우위가 항상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 2023년 요 다음 해에 경기 침체. 여기 1년만 딱 버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은 2024년에 반도체 산업이 호황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기사나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네. 불과 이제 얼마 전에 ASML 그 CEO가 왔다 갔었잖아. 그렇죠? 네. 왔다 갔는데 이 공장에 대한 준공을 2024년까지 하성에 2,400억 투자를 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말 그대로 2024년. 예, 2024년부터 아무래도 생산이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실현될 수 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가장 핵심은 이제 전기차 시대죠. 네. 전기차에 대한 부품이나 반도체 당연히 이 나노 이제 5나노 미만으로 해서 들어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의 반도체 시장의 상황을 파악을 해봤는데 어쨌든 내년 내후년 정도가 되면은 반도체 호황이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좀 네,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미리 또 많이 지금 할인되어 있기 때문에 네. 워렌 버핏이 TSMC를 매수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네. 삼성전자도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네, 그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이 단기적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제 중국입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중국 같은 경우에 세계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소비를 하는 국가가 이제 국가 중에 1등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중국 경기가 침체 국면에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한동안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소비에 대한 둔화를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좀 힘들어지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 제로 코로나 완화되는 이런 뭐 뉘앙스가 그렇죠.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단기적으로라도 중국 수요에 대한 부분이 회복이 된다. 네, 그런 이제 경기 지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어 이런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은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되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삼성전자도 중국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중국의 반도체 이 소비도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저희가 이 이슈들을 통해서 네. 어떤 섹터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제가 이 앞전에 한 2, 3주 전에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EUV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네, 그 EUV 관련주들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되는 게 PCB. 두 가지를 제가 앞전에 한 번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오늘 EUV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짚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얼마 전만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ASML. 네, 여기 이제 어찌 보면은 노광 장비, EUV에 대한 장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에 완전히 이제 유일하게 독점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슈퍼으로 볼 수 있는 ASML. 여기 장비 회사가 국내 2,400억 투자했다. 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도 만나면서 뭐 어떤 좋은 내용들을 나눴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EUV 관련주들은 앞으로 이 전기차나 이제 뭐 사물 인터넷 이런 IoT 이런 쪽 신제품이 개발이 될수록 이런 수요의 증가에 맞춰서 5나노 미만, 네, 뭐 3나노라든지 뭐 2나노 이런 이제 반도체들은 계속 증가가 될 네. 전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EUV 노광 장비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EUV 관련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한번 추세적으로 여러 개를 네.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세 종목이 있는데 네. 차트를 보시기 전에 일단은 세 종목 설명을 기업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SNS텍이라는 종목이 있고 이 네. 종목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웨이퍼에다가 이 미세한 회로를 이제 패턴이나 이런 회로를 새기는데 이 회로를 새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포토마스크입니다. 이 포토마스크를 이제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사진 원판에 있는 뭐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포토마스크의 원재료가 블랭크 마스크입니다.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하는 국내 이제 최초로 국산화한 기업이 SNS텍입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네. 그 다음으로는 FST라는 종목인데 네. 이 회사는 펠리클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펠리클이 뭐냐면은 이 방금 포토마스크를 방금 얘기했는데 이 포토마스크 아래에다가 오염 물질을 보호하는 이런 보호 역할을 하는 수명을 연장해 주거나 이 보호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펠리클인데 이 펠리클을 생산하는 회사가 FST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진 세미캠인데 이 회사는 이제 뭐 디스플레이나 그다음에 2차 전지 반도체 부분을 다양하게 하지만 중요한 거는 레지스트를 생산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세 종목에 대해서 이제 차트를 이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SNS텍. SNS텍 같은 경우에 네. 최근에 주가가 이것도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잘 가고 있죠. 네. 이 내용은 당연히 이제 EUV 얘기가 이재용 이제 부회장 이제 회장이죠. 네. 아무래도 뭔가 이제 뉴 삼성을 만들겠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EUV를 도입을 해서 빨리 이 나노에 대한 이제 미세 공정을 계속 구현을 해야지, 이 TSMC를 따라잡을 수 있겠다. 이런 포부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네. 거죠. 네, 그렇게 봤을 때 SNS텍, EUV 관련주들, 네, 가장 핵심은 지금 SNS텍이다. 차트적으로 봐도 지금 추세를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주가를 봤을 때 28,000원대 리탈 안 하게 되면은 추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종목은 FST인데 FST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 오늘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종목들은 상당히 그렇네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종목도 추세가 이제는 턴어라운드 하면서 거래량이 최근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네. 이 종목 또한 15,000원대, 네, 14,000원, 15,000원대가 흐름이 깨지지 않으면은 네, 흐름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왜냐하면 EUV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네. 연말까지 높기 때문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이요? 요거는 얼마 전에 제가 그 픽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는 계속해서 기술적 반등하고 있지만 예, 최근에 거래량 들어온 게 보이시죠? 그쵸. 네, 들어오면서 관심을 좀 받고 있다. 네, 아직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조금 유효하다. 두 종목보다는 아직 상승하는 뭐 이런 그 탄력은 적지만 네. 아직까지
주가가 흐름이 깨지지 않고 네,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SNS텍, FST, 동진 세미캠 이렇게 세 가지 관련 EUV 관련 종목을 알려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자, 이 중에서 뭐 추세에 좋은 것들 다 설명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좀 최선호주 하나를 꼽으라면 저희가 어떤 걸 볼까요? 네, 앞서서 두 종목 그 FST나 SNS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미 어느 정도 그 주가가 올랐기 네, 때문에 동진 세미캠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동진 세미캠. 네,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최근에 업데이트된 뉴스를 좀 알려드리면은 어제 뉴스입니다. 1000억 규모의 미국의 이 텍사스 킬린시의 반도체 공장을 신설했다. 이런 부분. 왜냐하면은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이 텍사스 주의 킬린시 주변에 삼성전자 1공장과 2공장이 있습니다. 네, 거의 1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맞춰서 2024년까지 이 동진 세미캠이 삼성전자와 함께 발 맞춰서 가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의지를 좀 볼 수 있고 이 ASML이 이제 2025년까지 EUV 노광 장비를 2,400억 가까이 한국에 투자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EUV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이제 높아질 수밖에 네네. 없다. 거기에 맞춰서 EUV용 포토레지스트, 네, 포토레지스트 중에서 EUV용으로 만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동진 세미캠 네, 양산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 동진 세미캠을 매수가 3만 1,000원에서 말씀드리고 3만 5천원 목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네, 3만 5천원 목표가를 도달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또 가지고 온 이유는 그만큼 내용에 대한 부분이 나쁘지 않다. 어제 내용도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EUV에 대한 부분의 수요는 확실하게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측면에서 조금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은 3만 5천원 밑에는 이제 지금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항 부근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이제 분할하는 이런 매수 접근 방법이 좀 유효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3만 7천원에서 4만 원 정도 잡을 수 있고 손절가는 3만 1천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EUV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EUV 관련 동진 세미캠을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한 번 더 저희가 목표가 높여서 잡아서 한번 3만 8천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고는 이데일리온 강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정보, 좋은 인사이트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